네, 안녕하세요. 코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MQ4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신차 탁송이 왔고 저희가 신차 검수해서 신차 패키지 시공이 지금 의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과 그 다음에 썬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은 뺐고요. PPF 본네트와 생활보호 패키지 같이 시공되는 실속 패키지예요. 이름이 실속 패키지 시공과 더불어서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언더 코팅, 썬팅 그리고 블랙박스 그 다음에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 실속 패키지까지 해서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시공 가격은 대략 한 원가로 따졌을 때 340만원 정도 나오는 가격이고요. 저희가 패키지로 20에서 30% 정도 할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 패키지로 묶었을 때 약 26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서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모든 제품이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해외에서 특허받은 국내 특허받은 또는 가성비로는 끝판왕인 그런 제품들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이고 퀄리티 있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디프 코리아 상호를 버리고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어요.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에 현재 16개 업체가 있고요. 무료전화 1688-2526으로 전화를 거시면 멘트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그 지역의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무료 상담 그리고 예약 그다음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차 검수 했는데 신차 검수에서 뭐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차 모든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신차 검수를 해보면 현대차량이 검수했을 때 문제점이 항상 많아요. 단차부터 도장 까짐 뭐 여러 종류들의 문제점이 항상 발견되는 게 현대차고요. 기아 차량들은 거의 뭐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기아 차량들은 특히 소렌토 차량들 검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차량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0년형 모델 신차 검수를 했는데 거의 문제점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군데 문제점이 있어요. 한 군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 집중적으로 도장하기 전에 먼지가 살짝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살짝 샌딩을 하고 광택 작업을 하면 매끄럽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말씀드리고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인수 진행을 하고 지금 썬팅 시공을 하고 있어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전부 탈거하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이 꺾인다든지 그 다음에 먼지가 거의 안 들어가요. 네. 필름 꺾임이 없고 먼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고퀄리티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퀄리티 시공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고요. 지금 썬팅 시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는 농도 30에서 35% 같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직후면은 10에서 15% 이렇게 시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농도가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 시인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밖에서 안에가 잘 안 보이는 약간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존중이 되는 그 농도가 바로 전면 30에 35% 측후면은 10에서 15% 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작업이 끝났어요. 경화는 거의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의 경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면 경화가 돼요.
상당히 빠른 경화로 유명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하부 전체에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음 패키지,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의 자랑이 뭐냐면 폐차 시까지 보증 그리고 지속이 되고 방음까지 해결되는 제품인데 이 방음까지 해결되는 언더 코팅에 펜다 방음과 엔진 본입 방음 이렇게 해서 방음 패키지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 이 방음 효과에 그다음에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이 하부 코, 이 코팅에 그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하부 오염이 최소화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썬팅 그 재단을 손으로 하지 않고요. 재단기가 따로 다 있습니다. 재단기가 1,400만 원 정도 하는 이 재단기를 각 지점마다 전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맞게 입력을 해주면 이 재단기가 이렇게 유리 모양에 맞게 재단을 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썬팅을 할때 칼을 전혀 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소렌토 2020년형 소렌토 MQ4 1열 유리예요. 1열 조수석 앞유리 모양에 맞게 재단이 돼서 나온 겁니다. 유리의 모양에 맞게 이렇게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요. 유리 모양에 맞게 재단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보시면 자 지금 후면 유리도 성형을 지금 막 끝냈는데요. 이렇게 유리 모양에 맞게 아주 매끈하게 재단이 되어서 나와요. 이렇게 컴퓨터 재단을 이용한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신차 패키지 썬팅 작업이 끝나고 지금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뢰해 주신 PPF 필름 시공은 뭐냐면 실속 패키지예요. 실속 패키지. 실속 패키지는 본네트와 그다음에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을 합쳐가지고 시공을 하는 건데요. 각각 시공했을 때 기준 가격이 본네트 80만원, 생활보호 패키지 35만원 해가지고 115만원인데 요거를 같이 실속 패키지로 묶었을 때 100만원, 시공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약 15만원의 할인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 패키지 시공입니다. 썬팅 브리즈 윈도우 틴트 시공이 끝나고 지금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네트 같은 경우는 전부 부착이 되었고, 자, 이 나머지 필름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시공 부위를 알려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도어 엣지, 그다음에 도어 컵, 지금 시공이 된 거예요. 도어 컵, 그리고 주유구, 그다음에 뒷범퍼 리드는 다시 한번 부위를 알려드리면 자 여기. 뒷범퍼 상단 부분, 여기가 뒷범퍼 리드예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까지 이렇게 5종 패키지입니다. 아,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저희 브리즈 마크예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되는 모든 차량은 이렇게 메탈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렌토 2020년식 MQ4 신형 모델. 자, 신차 패키지 시공을 하고 있고, 본네트와 생활보호 패키지 5종 해서 실속 패키지로 PPF 시공이 지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블랙박스 시공만 하면 모든 시공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작업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블랙박스는 파인뷰 NX3000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아마 신차 패키지로 시공하는 차량들의 거의 10대 중에 8대가 아마 이 제품을 시공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파인뷰 NX3000. 자, 이렇게 블랙박스 시공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신차 패키지 시공이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1688-2526 무료전화예요. 전화를 보시면 상담부터 예약 모든 걸 다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보시면 멘트가 나와요. 그 멘트에 맞게 내가 원하는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점이 있으시면 그 번호를 누르시면요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의, 다음에 시공 예약,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고요. 신차 패키지, 신차 탁송에서부터 검수,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작업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고퀄브리즈, 네, 말 그대로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세계 특허받은 제품부터 국내외, 그 다음에 해외, 최고라 하는 제품들, 그리고 가성비로는 끝판왕인 제품들, 이런 것들만 저희가 취급을 하는 곳입니다.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척 하는 그런 신차 패키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렌토 2020년 모델 MQ4 신차 패키지 시공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고퀄 브리즈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좋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